국산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을 대표하는 현대차 아이오닉과 기아차 니로. 출시 초반부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김정훈 기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올해 첫 선을 보인 하이브리드 전용 차량 아이오닉과 니로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두 달 늦게 나온 니로의 주문량이 먼저 소개된 아이오닉을 압도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니로는 지금까지 3천여 대 주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일수 약 3주간 달성한 성과로 아이오닉 3개월치 판매량과 비슷하다. 반면 지난 1월 출시된 아이오닉은 1분기에 3,054대 판매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오닉은 초반 부진으로 현대차 20만 8,000-0.95, 임직원 30인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니로는 이 같은 직원 할인폭 없이 거둔 성적이어서 더욱 돋보인다. 기아차 85,100-1.05K, 월 평균 2,000대씩, 연말까지 18,000대의 니로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현재 시판 중인 소나타, K5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을 뛰어넘는 친환경차 판매 1위를 넘볼 수 있는 수치다. 니로의 상승세는 작년부터 소형 SUV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해 티볼리 흥행에 이어 최근 새로 가세한 티볼리 에어도 한 달간 5,100여 대의 사전 계약을 올렸다. 업계 일각에선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대리우수와 경쟁 구도를 만들고 하이브리드 마케팅에 주력했던 아이오닉과 달리 니로는 친환경차보단 소형 SUV 시장을 타깃으로 삼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아차는 국내 소비자에 익숙하지 않은 하이브리드 SUV 대신 스마트 SUV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마케팅. 아이오닉과 니로는 하반기부터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유럽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미국 시장까지 판매 지역을 늘린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레노넷 한경점.